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와우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이 전완근을 키우는데 정말 좋은 운동을 하나 가르쳐 줄 거야. 우선 보통 전완근 운동이라고 하면 뭐 리버스 컬이나 리스트 컬 동작을 많이 하는데 이 오늘 내가 가르쳐 줄 운동은 추감기라는 동작이야. 이 이소룡이 즐겨하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. 이 보통 추감기라고 하면 이렇게 추감기용 막대기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추감기용 막대기가 없어도 이 헬스장에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. 자, 먼저 이렇게 파워랙과 올림픽과 한쪽에는 이렇게 원판 플레이트를 끼워놔야 돼. 한쪽에는 원판 플레이트, 한쪽에는 이렇게 빈바로. 그리고 고무밴드, 그리고 캐틀벨만 있으면 되지. 자, 먼저 이렇게 밴드를 캐틀벨에 묶어주고 엉덩이 매듭을 할 거야. 자, 이렇게 엉덩이 매듭을 해주고,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올림픽바 중앙에다가 걸어주는 거지. 자,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감아줄 거야. 자, 여기 앞쪽에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감아주는 거지. 좋았어. 정말 간단하지? 끝이야. 이제 이 상태에서 올림픽바를 양손으로 잡고 그대로 손목을 이용해서 이 캐틀벨을 감아 올려주는 거지.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전신 반동을 이용해서 들어올리기보다는 이렇게 몸통은 고정하고 이 손목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담아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. 자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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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십니다. 예, 그럼 굉장히 이 전완근이 이 펌핑되는 게 느껴질 거야. 좋았어.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훈련하고 싶다면 뭐 이렇게 캐틀벨을 두 개 묶어서 사용해도 되고 이 캐틀벨의 무게를 올려도 괜찮겠지. 예, 가능하다면 뭐 바벨 플레이트나 뭐 덤벨을 묶어서 사용해도 돼요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이뻐뻐.